MBTI 월드 시즌 3 8화 어둠의 선입견 MBTI 월드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게임 스타트. 조용해라. 더 죽을 것이다. 너무해라. 더 이어나질 것이다. 헐, 저게 뭐야? 조롱문 혐오문이다. 조롱문과 혐오문이 나타났다. 용사들이여, 모두 힘을 합치자. 갑자기 오염된 애들이 동요하고 있어. 정화되는 것 같아서 다시 세뇌하려고 나타났나 봐. 애는 친구가 없다, 진짜야. 니는 시끄럽고 산만해. S는 생각 없고 멍청해. 애는 망상병 환자들이야. F는 감정적이야. 논리가 없어. T는 이기적이야. 못됐다니까. G는 게을러. 지각하는 애들은 다 빔. J는 결격증이야. 트롱과 혐오가 퍼지기 시작했다. 헐, 저렇게 퍼지는 건가 봐. 아니, 어떻게 다 정화시켜놨는데 또 오염된다고?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 찼냐? 생각을 좀 하라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건 그냥 나쁜 애들이잖아. 재밌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비는거 봐라. 13비 납셨네. 재미로 던진 노래 개구리 맞아 듣는 거임. 이걸 재밌어하는 애가 어딨냐? 원래 MBTI는 조롱하면서 보는 거임. 멍청한 게 BABO인가 봄. BABO네, BABO. 제 죄인들 존재하는 거 봐.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함.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으라고. 남들 조롱하면서 너 혼자 재밌다는 거잖아. 근데 왜 남들도 같이 웃어주길 바람? 그럼 우리가 너 욕하면서 우리끼리 재밌으면 너도 같이 웃을 수 있냐는 거지. 보인다, 보여. 저 사람의 MBTI는 BABO다. 아, 재밌다. BABO, BABO. 무서워, 무서워. 제 죄인들 웃으라고 강요하는 거 봐. 네가 깐 거잖아. 니네가 남들 조롱하는 것도 너네끼리만 재밌어 하는 거라니까. 시야가 좁아서 다 지들 같은 줄 알아보. 자기들이 다수라고 생각해서 오만 방자한 듯. 똥 묻은 개가 남한테 똥 묻힌다고 지가 깨끗해지냐. 자기들 재밌다고 남들 괴롭히는 건 폭력이지. 쟤는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모르는 듯. 원래 ESTP는 다 양아치야. ENTP가 못된지니 1인. 난 비가 아니라고 내 남이 게으르거든. 아직도 게으른 게 피라고 하는 애가 있네. 게으른 게 피가 아니야. 당당하게 말하면 헷갈리기도 한다니까. 저걸 믿는 멍청이들이 있냐? 난 INTP야. 똑똑한 MBTI 1위거든. 내 말이건 널림. 쟤는 인생 최고업적이 INTP인가 봄. 불쌍하다. 최고 인생 업적이라니. 잘난 게 너무 없어서 다른 유형들 깎아내리면서 자존감 채우고 있나 봄. 그래서 거짓을 반복하다가 저희 형이 진짜 저렇다고 착각하게 된 걸지도 몰라. 자기가 INTP라서 자기 말이 다 논리라고 착각한 거지. 논리 없는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논리다! 라고 하면 논리가 되냐? 내 말이 논리다! 내 말이 다 맞아! 큰 소리로 말한다고 그게 논리가 되진 않지. 어딜 감히 열등한 MBTI 주제에? 난 IQ 1위인 MBTI거든! 어디서 나온 통계임? 믿을만한 통계라면 더 불쌍하다. 같은 MBTI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IQ가 다 높은데 넌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잖아. 참 안쓰럽다, 안쓰러워. IQ 1위 성향인데 자기 IQ는 100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원래 F는 최악이야. T는 열등해.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애가 있냐? 조롱하는 건 나쁜 거다. 이 당연한 걸 모르는 애가 있냐? 특정 성향을 열등하다고 하면서 자존감 채우는 듯. 저렇게 어둠의 선입견에 세뇌되고 있나 봐.
거의 사이비 교주 수준이네. 대지하다! 저렇게 세뇌되다 보면 MBTI가 진짜 저런 건 줄 알지도. 누가 이론을 하나씩 다 찾아보겠어. 모르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냐. 팩트체크는 당연한 거 아냐? 쟤네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진짜 아이는 친구가 3명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저걸 진짜라고 생각해? 바보 아냐? 아직도 이걸 모르냐? 친구가 5명이 넘는 순간 2로 바뀌는 거거든. 나도 친구 5명을 수집해서 2로 진화했다고. 아이들은 다 왕따들임. 쟤네 정말 최악이다. 조롱하고 혐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나 봄. 지들이 멍청해서 부족해진 자존감을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채우고 싶은가 봄. 멍청하면 공부를 하던가. 넌 쥐라고. 내 말이 다 놀림. 난 뛰어나다고. 저걸 누가 뛰어나게 봐. 한심. 저 유형은 원래 뒷땜이 심함. 저 유형이 제일 이기적임. 말이 안 통하네. 저런 건 병목금임. 저런 애들만 따로 모아다가 섬에서 지들끼리 살게 해야 돼. 너무 퍼지고 있어. 조롱과 혐오가 다수가 될 것 같아. 조롱과 혐오가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게 문제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는 외면해선 안 돼. 우리 다 함께 공격하자. 다들 힘을 모아. 다들 힘내. 공격! 공격! 다들 공격해. 캐치! 프리킥! 프리킥! 헐! 내 말을 들으라고! 그게 아니고 이거이! 조롱과 혐오의 눈먼 애들! 눈을 감겨주마! 감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지! 가라! 최강의 투제!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친구 없는 게 아이가 아니라니까. 아이는 내 영영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타인을 조롱하고 혐오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겠지? 조롱과 혐오의 뇌에 과연 뭐가 남을지? 일살기 용사들이여, 조롱문과 혐오문을 물리치자. 조롱과 혐오가 나쁜 게 맞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 이미 어둠의 선입견에 잠식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논리적으로 어떤 게 옳은 건지 찾아본다면 하나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조롱과 혐오를 멈추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야. 즐거운 일만 가득했던 MBTI 월드에 갑자기 등장한 조롱문과 혐오문. 어둠에 잠식된 MBTI 월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16명의 용사들. 어둠의 선입견과의 전투는 전설로 남게 되었는데. 이 퀘스트 진짜 좋음. 꿀팁 공유함. 그거 보상 뭔데? 오, 개꿀. 저 퀘스트 같이 하실? 마을 도서관 옆이네. 가는 길에 이거 받아서 가면 더 좋음. 구강에서 노감되는 게 말이 되냐? 에스쿱 유용 확률 뭔데? 아쉽다. 다음엔 성공할 거야. 이것 봐라. 드래곤 해머 크리티컬 20% 증가임. 데빌 이레이저 멋짐이 20% 증가하지. 야, 그 얘기 들었냐? 저쪽에 히든 이벤트 생겼대. 와, 토끼 로브가 신상으로 나왔대. 사러 가자. 뭐 봐? 물의 마법 공부 중. 나도 공격 스킬을 배워봐야겠다. 공격 스킬이 필요했어. 한가롭구만.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한편 마을 한쪽 구석. 더 기능 때문이야. 진의 지수를 이해해
이 형무새는 어떤 물고기가 살까? 빨리 가자. 오키. 용사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둠의 선입견을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다른 어둠의 선입견이 나타나더라도 모두 힘을 합한다면 조롱과 염으로 물든 어둠의 선입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BTI 월드 끝. 굿바이. 진짜 끝이라고? 난 활약도 못했는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녕. 퀴즈 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